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모를 많이 쓰는 우리나라 또 습식 욕실이다 그래갖고 습기도 많이 차잖아요. 물을 많이 써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긴 하는데 욕실 바닥이 늘상 이리 묵은 데 찌든 데가 많아지니까 치약으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타일하고 타일 틈새 이게 누렇게 누렇게 되잖아요. 여기 누른 때가 얼마나 하얗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래된 치약, 안 쓰는 치약들 집에 있잖아요. 배수구 주변도 오염이 많이 돼요. 늘상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날마다 청소를 하지만, 치약에 연마제, 계면활성제 성분이 있어갖고, 또 청소할 때 향이 좋으니까 느낌이 좋더라고요. 위에서 물을 뿌리면 밑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잠시 기다렸다가 또 새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것 같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치약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작은 치약, 애출용 치약들 남는 거에서 찢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샤워기로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할게요. 몸을 씻을 때나 이렇게 더러워진 바닥을 씻을 때나 샤워기로 한번샥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놀랐죠? 아주 하얘졌어요. 오늘도 행복의 탑을 쌓아갑시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